정제가 정제는 항상 성 유지가 중요해요. 정제의 큰 특징은 항상성 유지예요. 있는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가 정제예요. 근데 식신으로 정제를 생한다는 건 뭐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유지가 잘 된다는 소리예요. 정제가 만약에 정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내 통장의 잔고가 무조건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빠지면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는 게 정제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떨어지면 999가 되잖아요. 이 만 원은 빌려서라도 채워야 돼요. 그게 정제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급한 건 뭐예요? 식신이 정제를 생한다는 건 그걸 잘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성이 기가 막히게 유지되는 게 식신생제의 정제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얼마만큼 해주는지를 항상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입되면요, 연애 관계에서 계산이 일어나요. 덜 해주고 더 해주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개입이 안 되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식신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외면이 안 돼요. 외면이 안 되고요. 꾸준히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꾸준하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식신의 정제는 성실함을 대명사예요. 식신 정제보다 성실한 것은 없어요. 그냥 관인상생도 뭐 성실하긴 하지만 이거에 비할 거는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힘이 있어요. 식신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이미 꾸준해요. 일간에서 생하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가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요. 끊임없이. 저처럼 상관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쑥날쑥.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는 그게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소한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 중고차 자동차 매매 단지에 이제 놀러를 갔어요.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일을 해서.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죽을 쓰는 거예요. 자동차 막 몇 대도 못 팔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이분 사주 좀 봐달래.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중고차 파는 사람인데 한 달에 2-3천만 원 번대요. 중고차만 팔아서. 사주를 봤는데 식신 정제형이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차를 파냐면은 경비 아저씨가 다 이 사람한테 몰아준대요. 차 파는 걸.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중고차 파는 일은 하지 않지만 거기서 일을 하는 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대요. 알아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어쩌냐면 아침 7시에 출근해요. 7시에서 7시 반까지 청소를 다 해요. 근처를.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빼먹고 주말도. 성실하니까 어때요? 아, 믿을만해 보이죠? 그래서 성실함 플러스 신용. 신용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거기로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믿을만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거는 청소밖에 없어요. 인사하고. 근데 한결같죠? 그래서 이런 게 다 항상성 유지가 한결같음이에요. 이게 식신 정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좋든 싫든 감정에 따라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건 꾸준히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이 이런 성향을 가졌거나 혹은 이제 자식이 나의 이런 성향을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좋은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드뭅니다. 물론 혼잡이 되면 안 돼요. 상관이 뭐 여기 또 있다던가 편제가 또 있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딱 깔끔하게 식신하고 정제만 연결돼서 생설이 잘 되는 구조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정제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쌓는다의 개념이 있어요. 당연히 신용과 성실함은 다 쌓는 개념이죠. 차근차근 쌓아가는 개념. 그래서 정제들은 돈을 어떻게 번다고요? 이 위에 계속 쌓아간다고요. 100 벌면 그 위에 얹어서 200 만들고 그 위에 얹어서 300 만들고. 편제는 이렇게 안 해요. 정제들만 이렇게 해요. 정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적금. 적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정제들이에요. 자, 식신이 편제를 봐도 식신 생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항상성? 뭐 이런 게 다 빠지죠? 이거는 식신을 만나게 되면요. 유흥적 코드가 강해져요. 논다, 놀이, 레저 뭐 이런 게 강해져요. 편제가 개입되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은 편제라는 과정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하더라도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즐거움.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자아실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제에 비해서. 정제는 왜냐하면 반드시 돈이 돼야 되거든요. 액수로 금액으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하는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만약에 이런 편제로 돼서 안정이 만약에 된다. 안정이 됐다는 거는 돈 버는 게 일정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다음이 뭐가 되냐면은 출근을 안 합니다. 많아요. 편제형, 그러니까 정제형들은 돈을 벌든 안 벌든 계속 꾸준하게, 그러니까 성실함의 대명사, 신용의 대명사인 거지. 편제로 돼 있으면은 안정이 되는 순간 출근 안 하고 직원한테 맡기고 놀러 다녀요. 혹은 뭐가 일어나요? 안정이 되는 순간 확장이 일어나요. 계속 더 벌리는 거죠. 편제의 힘은 이거에 있어요. 정제는 안으로 갈무리하는 힘이 있어요. 식신으로는 일을 벌린 거고요. 정편제를 받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 건데, 정제는 이 결과를 끊임없이 안으로 갈무리해요. 그래서 쌓아나가죠. 근데 편제는 갈무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한번 결과 만들어낸 것으로 또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 안정이 되는 순간 뭐 출근 안 하고 놀러 다니던가, 혹은 확장을 해서 프랜차이즈화 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이란 에너지를 정제에다 쏟아보면 정제가 점점 커지는 거고, 편제에다 쏟아보면 편제가 딴짓하는 거예요. 밖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미 안에서 밖으로 가는 에너지는 이건 편제이고요, 밖에서 안으로 가는 에너지는 정제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제를 실속이라 그러고요, 이것을 과시라고 합니다. 쉽죠? 식신은 일간으로부터 나가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가 일정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에너지가 정제에서 모이게 되면 정제에서 머물러요, 그냥. 편제에서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편제에서 한 번 더 나가요, 밖으로. 편제는 관사를 보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한다는 거는 확장하고 그걸 또 하나로 묶어서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편제는. 식신 생제가 똑같은 자영업이고 뭐 여유 있는 코드지만은 정제를 만나느냐 편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누가 더 바람둥이에요? 편제가 바람둥이죠. 여기는 뭐가 돼요? 관계가 안정되는 순간 눈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오래가요? 밀당 잘하고 아슬아슬한 관계가 훨씬 오래가요. 상담을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뭐 남자친구한테 편제다 식신해, 뭐라고 조언해야 돼요? 무조건 많이 튕기고 안정되지 마라. 밀당 많이 해라.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보여라. 그래야 오래간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정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딴 여자한테 가요. 관심이 딴 데로 옮겨가요. 정제는 안 그래요. 정제는 오히려 아껴주고 점점 더 탄탄해질수록 좋아합니다. 이건 나중에 정편제 얘기할 때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거고요. 식신에서 출발된 결과들을 이렇게 인지하시라고요. 일을 하는 형태라던가 재를 다루는 형태가 이렇게 달라져요.